자, 그럼 여러분 이제 포켓몬 티어표 한번 좀 짜볼 건데요. 자, 그러면 하비 형이 트레이너라면 누굴 데리고 갈 것이냐, 어떤 포켓몬 6마리를 데리고 갈 것이냐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골라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리자몽이 왜 높게 쳐지냐면, 리자몽이 이제 진화체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메과진화도 가능하고, 요 이제 요 리자몽 파란색 리자몽 아무튼 요것도 있고, 또 리자몽이 이렇게 진화가 최종 진화가 3개가 가능해요. 그래서 리자몽이 좀 개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리자몽을 가져갑니다. 왜냐면 단대를 봤을 때도 리자몽은 근본 오브 근본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야 한다. 자, 그 다음 눈에 피카츄가 보이는데요, 이 피카츄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는 사실은 이 근본력이 있는 거지 전투력을 놓고 봤을 때 피카츄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아, 자, 피카츄는 일단 놓고 갈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고라파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퍼 타입이랑 물 타입을 다 가지고 있는 골덕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제로 내가 데리고 다닌다고 했을 때 귀여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귀염캐도 하나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귀염캐를 하나 찾아볼게요. 귀염캐 하니까 이제 요 야돈란 야돈킹이 조금 눈에 이제 들어오기는 하는데 너무 멍청해 보이기 때문에 조금 패스고, 자, 저는 일단은 팬텀은 데려갑니다. 팬텀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벌써 세 마리를 골랐네요. 자, 그리고 망나뇽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저 망나뇽하고 리자몽을 선택하라면 저는 리자몽을 선택을 할게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리자몽이 더 좋기 때문에, 뮤나 뮤츠냐 하면은 저 뮤츠 데려가겠습니다. 뮤츠가 이제 1세대 간지 포켓몬이기 때문에 뮤츠 데려갑니다. 잠만보, 잠만보라. 잠만보를 고르면 같이 잘 것 같아서 잠만보는 고르지 않겠습니다. 잠이 많아질 것 같아요. 자, 잠만보 패스. 잠만보는 아, 좀 솔깃한데 패스하고, 전설의 포켓몬도 좀 보이고, 전설의 포켓몬은 한 마리만 넣을게요. 한 마리만. 개인적으로 호감이 좀 높아야 돼요. 아, 근데 뮤츠를 넣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걸 넣어야 되나 싶기는 하는데, 아르세우스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밸런스가 안 맞고, 이게 확실히 포켓몬이 아래세대로 내려갈수록 뭐 2, 3, 4, 5, 6, 7, 8, 9세대까지 쫙쫙쫙 내려갈수록 포켓몬이 개성이 없어져요. 개성이 없어지고 성의가 없어진다. 아, 개굴린자 씨, 이거 개굴린자의 근본력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개굴린자 데려갑니다. 개굴린자는 올려야 돼요. 이 근본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포켓몬의 제2부흥기를 이끈 개굴린자는 빼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개굴린자 데려갑니다. 오, 벌써 다섯 마리네요. 자, 개굴린자를 데려갔고, 엔테이가 보이는데, 엔테이 스위쿤이 보이는데 매력이 없다. 칠색조 보이는데 매력 없다. 루기아 매력 없다. 루카리오 은근히 물몸이다. 루카리오 패스. 아, 샤미드가 보이네. 근데 물 타입의 골덕이 있잖아.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춰야 돼요. 자, 불, 물, 유령. 요건 이제 뭐 초능력이라고 보고, 물. 물 타입이 두 개네. 그럼 일단은 잠만보를 올리겠습니다. 잠만보는 올려주고, 자, 야도란 올리겠습니다. 마자용, 마자용 씨. 아, 마자용도 최애 포켓몬 중에 하나인데. 엔테이? 세이쿠는 조금 징그럽고, 엔테이까지 들어갔습니다. 요 정도까지가 이제 하비 형이 트레이너라면 이제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이제 멤버들인데, 여기서 여섯 마리만 이제 선별하겠습니다. 일단은 리자몽. 아, 자, 엔테이. 엔테이. 그래, 전설 하나 데리고. 아니다. 뮤하고 엔테이를 같은 전설로 놓고 봤을 때, 뮤하고, 뮤츠하고 엔테이를. 그러면 일단 뮤츠. 그리고 팬텀 데리고 가고, 리자몽. 이제 일단 타입이 다 달라요. 그리고 잠만보. 골덕 하면은 일단 내가 전기 타입이 없네, 지금. 아, 전기 타입 하면 나는 라이츄를 데려올게. 난 피카츄보단 라이츄. 자, 요렇게 데려갑니다. 요렇게 하비 형이 트레이너라면, 자, 이렇게 뮤츠, 팬텀, 리자몽, 잠만보, 골덕, 라이츄. 자, 요 정도 라인업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요 정도로 가면 포켓몬 마스터 각이 좀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지금 엔테이랑 개굴린자는 근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인 애정으로 이제 야도란, 그리고 같이 만약에 여행을 가고자 하면 이제 누구랑 가겠냐 하면, 자, 라이츄를 일단 옆에서 걷게, 포켓몬스터볼에 안 넣고 가고, 멍청한 야도란도 심심하지 않게 넣고, 팬텀은 데리고 다니면 장난기가 많아서 좀 피곤한 것 같고, 좀 진지하게 센 캐들이 좀 필요하니까 뮤츠하고, 그리고 비행을 할 걸 대비해서 이제 리자몽을 넣고, 그리고 덩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잠만보를 넣고, 좀 골덕도 조금은 근데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엔테이까지 같이 모험을 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요 정도로 가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귀재 조금 이렇게 장난꾸러기들, 멍청한 애들, 그리고 센 애들, 날 수 있는 애들, 그리고 등치 큰 애, 그리고 센 거 하나 더. 아, 요 정도 가면 괜찮지 않을까.
아 근데 물 부족 국가. 자 이제 요즘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물이 없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거북왕을 데려와서 물 부족을 해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의식주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섯 마리를 데리고 가겠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가면 재밌지 않을까.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제가 고른 게 근본캐거든요. 근본? 근본캐인데 최고의 근본캐를 뽑자면 여기에 이제 피카츄거든요. 자 여기서 그냥 제가 가장 근본이다 생각하는 이제 캐릭터는 일단은 근본 오브 근본은 피카츄. 이제 개근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개근상은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이 이제 리자몽. 왜냐하면 리자몽도 거의 개근상에 가까운 게 초반에 이제 지우랑 같이 가다가 마지막에는 최종 빌런이 되잖아요. 어쨌든간 이제 빌런은 아니지만 어쨌든 단델의 리자몽이 세계관 최강캐였기 때문에 이 리자몽도 꼭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근본 오브 근본 1세대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그 뮤츠. 뮤츠 여러분들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 뮤츠가 어쨌든 전설의 포켓몬의 이제 근간이 되는 캐릭터다 라고 해서 요 이제 세 개 요 S가 이제 근본캐입니다. 근본 근본 오브 근본이고 이제 두 번째 근본을 이제 좀 계산하자면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거북왕 이제 꼬북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제 잠만보 뭐 팬텀 뭐 요 정도가 이제 두 번째 근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피카츄는 라이츄가 있으니까 이제 라이츄 있으니까 제외하고 뭐 요런 것들이 이제 근데 요 근본에 이제 개굴린자가 굉장히 근접하게 들어간다. 왜냐면 개굴린자가 포켓몬의 제2의 부흥기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쏘쏘하다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포켓몬 박사 이제 하비 형의 이제 깔끔한 정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어갔습니다.